경상남도가 민간 건설 공공 임대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과 부당이득금 반환에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부풀려진 분양가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류보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의 구조 개선을 위해 경상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실건축비를 분양가로 산정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건축비의 상한을 의미하는 표준 건축비가 아닌 실건축비로 분양가를 정해 분양 전환 가격을 낮춰 임차인의 피해를 줄인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양 전환 공공임대아파트가 당초의 정책 목표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분양가 산정으로 인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과도한 이득을 챙기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경상남도는 도시교통국장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18개 시군에는 관련 행정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시교통국장을 팀장으로 건축과 세정과 법무 담당관실의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공공임대아파트 부당이득 구조개선 TF팀을 구성해서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는 민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토록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자들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국토교통부에는 실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하는 방법과 분양 전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관련 법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 같은 조치로 민간 건설사들의 부당이익은 막고 임차인들의 주거복지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남뉴스 류보람입니다.